안녕하세요, 리키입니다. 자, 오늘, 저번에 누가 물어보셨는데, 딱딱한 데크, 혹은 뭐, 긴 데크로 슬라이딩 턴할 때 힘드시다고, 그래서, 요령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하셔서, 한번, 오늘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. 자, 데크는, 푸시 X. 오가사카에서 가장 튼튼한 거죠. 오가사카에서 가장 튼튼한 거니까, 아마,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저도 이 데크는 처음 타봐요. 처음 타보는데, 62에요, 162. 와, 오랜만에 타는 티탄 데크입니다. 자, 한번 가보죠. 자, 맨 처음에 슬라이딩 턴이 잘안 된다고 느끼시면, 사이드 슬립을 해보세요. 자, 사이드 슬립을 하는 이유는, 보통 긴 데크나 딱딱한 데크는 저항이 세요. 저항이 세니까, 그 저항의 한계치가 어딘지를 먼저 보는 거죠. 자, 좀 빨리 슬라이딩 해보고요. 천천히도 슬라이딩 해보고. 살살 사이드 슬립으로 자그 다음에 턴에 한번 해보죠. 뭐 어디 보죠? 괜찮은데? 네, 뭐 그렇게 막 이질감이 있진 않아요. 근데 아마 아직 슬라이딩 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힘들어하실 부분이 뭐냐면, 중심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빠지는 것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. 그래서 중심을 가운데 두고 사이드 슬립 하면서 앉아 때려섰다 해보세요. 미끄러지면서. 자,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자, 그러면, 자, 앞으로 똑바로 미끄러지려면 어차피 중심이 딱 정확히 가운데 와야 돼요. 가운데 온그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줘서 보드가 돌아갈 수 있으면, 그러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턴을 할수 있어요. 자, 가운데 두고 쭉. 자, 토도 마찬가지예요. 토도 역시 가운데 딱 두고, 중심 가운데 두고 눌러보세요. 사이드 슬립 하면서. 자, 지금 이 느낌 그대로 턴을 하는 거예요. 자, 꾸. 자, 뭐 전혀 무리 없네요. 자, 조금 빨리 해볼까요? 자, 저도 오늘 처음 타는데, 근데 그렇게 무리는 없어요. 보드가 자꾸 카빙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만, 꾹 눌러서 해결합니다. 네, 뭐. 큰 무리 없어요. 아, 자, 카빙도 해보죠. 아, 역시 162 티탄은 엄청나네요. 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